뭐가요? 나는 오빠 동생이고 은성이 친구예요. 아무리 그래도 두 사람을 방해할 자격은 없어요. 딱히 그럴 이유나 명분도 없고요. 지금 정치예요? 명분은 무슨? 아니 그리고 두 사람이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면서요. 선주 씨가 친구인 거 부모님한테. 둘이 찔리는 게 많으니까 그렇죠. 은성이가 전 남자친구랑 폭행시비에 휘말려서 고소까지 갔었어요. 그걸 우리 부모님이 다 안다고요. 그 주인공이 오빠 여친인 것만 모를 뿐. 아 그러니까요. 두 사람을 보호하고 도와줄 사람은 선주 씨죠. 아, 분위기를 보아하니 어머니가 싫어하는 것 같다면서요, 은성 씨를. 네, 내가 딱 눈치를 보니. 내가 좋아하는 사람 부모님한테 거절당하는 거 생각보다 많이 아파요. 티를 많이 안 내도 굉장히 마음 무거울 거예요, 은성 씨. 내가 알 게 뭐예요. 걔가 마음이 무겁든 말든. 베프라고 하면서 이제까지 직장도 숨기고 남친 소개도 안 해주고 오늘은 심지어 남친을 숨기기까지 했다니까요? 가게 뻔히 있는데도? 그것도 그 남친이 어? 우리 오빠인데. 선주 씨 오빠인 걸 몰랐으니까요. 그리고 영화서를 숨긴 건 선주 씨가 하도 반대를 하니까. 아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?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장님은 내 편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나는 설령 사장님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다 해도 사장님 편 들 계획인데요? 그러지 말아요. 아니라고요. 나 강선주 대쪽이에요. 응? 한번 편은 영원한 편이에요. 아, 아니?